Hi! In this video, I'll show you exploring street food at a traditional market in a long time. I was so excited at a variety of foods at Gwanggo Traditional Market in Icheon, but I was more impressed by vendors' sweetness and innocence, the original quality of the traditional market. The day was the very market day that is held every 5 days, and what caught my eye first was a grain puff machine. He was puffing the grains that people brought in the old way. It can usually be seen at traditional markets, but I was so excited that I was watching his working very close. I bought the puffed corn and barley and ate them when free, and they were so good. This is a unique spicy fish cake with lots of bean sprouts in each one. 특이하네요. 감사합니다. 통나물은 네. 그렇게 쪄서 양껏 드셔도 오뎅값만 받으니까 많이 드세요. It's awesome for those who like veggies like me. 진짜 맵네요. 네. 매워도 맛있어요.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게 알탕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건 매콤한 야채. 청양고추 하고 저거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청양 고춧가루. 가격은요? 1,500원 4개에 5,000원 됩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23년. 4년 차. 오른쪽이 떡이고요. 그 다음에 호두들은 맛살이고요. 이거는 햄이고, 치즈도 있겠죠. 요건 치즈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건 깻잎 야채. 잠시만요. 그 다음에 김말이. 이렇게 다섯 종류 담아봤습니다. 사장님 저거 모든 걸 싸주세요. 그 치즈 어떤 거예요? 아 약간 매콤한데요. 청양고추랑 은근 깻잎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매콤하고 제가 야채를 좋아해서 매콤한 거 하나, 떡 하나 매콤하고 있는데요. 김말이 하나 와, 진짜 맛있네요.
치즈예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맛있네요. 소스도 있대요. 칠리 소스. 그래서 매콤하고 안에 깻잎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맛있다래요. 이번에 마스타드 소스. 부드럽고 맛있어요. 김말인데요. 안에 공연이 들어가 있어요. 닭도그예요. 닭은 튀김하고 틀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이거 벌써 6개 먹어봤는데 야채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간 매콤한 맛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맛살도 좋았고 치즈 들어간 것도 아주 좋았고요. 즉석에서 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빵이에요? 게셀빵이요. 노차 호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크다. 아, 진짜 색깔이 이쁘다. 찹쌀 씨앗 호떡하고 녹차 씨앗 호떡하고 옥수수 호떡. 2개 2,000원, 3개 3,000원. 네, 녹차, 찹쌀, 옥수수. 찹쌀인데요. 쫄깃해요. 옥수수예요. 왜 안 먹고 뭐? 향긋하네요. 역시 녹차는 무슨 음식이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향긋하고. 녹차가 제일 맛있어요. 요것도 귀엽게. 아, 진짜 예쁘네요. 향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참청나무인데 무슨 용도죠? 아, 차 마시도 되고. 차 마시는 뭐 테이블이요? 예, 예. 이거 예뻐서 제가. 오늘 색이 이래요. 제가 이거 살게요. 이거는 받침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13만원이랍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뻐요. 홍성. 이건 얼마예요? 이건 15만원짜리. 3년 정도만 되니까. 홍성 알아서. 이 나뭇결이 살아있어요. 이거 봐. Thanks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like, and comment.